네, 재미있는 데이트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네,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김범 씨가 멀리 해외에서 이곳까지 와준 팬들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 다녔다는데요. 김범 씨와 함께한 봄맞이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KBS에 김범 씨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봤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좀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네, 방송국에 왔습니다. 과연 재미있는 일이 뭘까요? 오자마자 모자를 바꿔 쓰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시간이 지나자 김범 씨 팬들이 등장했습니다. 오직 김범 씨만을 위해 해외 각국에서 모여 이곳까지 왔다는데요. I was a big fan of Boys Over Flowers and on TV he's really really cute. Because he looks like a rabbit. I like rabbit and he looks like rabbit and I like his smile. 네, 팬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기념사진을 찍는 사이 김범 씨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네, 팬들이 정말 좋아했는데요. 행복해. 팬들분들과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뭐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만나 뵐 수 없던 분들을 직접 만나 뵀던 거라 참 의미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특별한 시간이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만난 첫날부터 바로 대관령에 놀러가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팬들 앞에서 멋있게 연날리기에 도전하는 김범 씨. 얘가 안 날아요, 얘가. 연날리면서 소원 좀 빌었어요? 이게 좀 날라야 좀 소원을 비는데 잘 날질 않아가지고.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연애 있습니다. 본인은 잘 날리죠. 네,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안 타볼 수는 없죠. 팬들과 김범 씨 모두 즐거워하는데요. It's an experience that I will never ever forget. It's like a dream come true. Just to be able to meet him and go on a date. Yeah, it's really nice. 자, 김치! 김치! 네, 너무 부럽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일을 하면서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큰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름다운 국내 여행은 쭉 됐습니다. 한강 유람선은 물론 네, 젊은이의 상징인 홍대 길거리 데이트는 해외에서 온 팬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코스였다고 합니다. 오빠,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뭐 가끔씩은 네. 네, 오빠 소리 들으시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빠 소리가 더 듣기 좋으셨나 봐요, 그렇죠? 글쎄, 오빠 소리를 듣고 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그럼 앞으로는 이제 오빠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죠? 들을 기회가 있겠죠? 들을 기회가 있겠죠? 네, 아무튼 네, 김범 씨 보러 오신 그 여러 해외 팬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 길까지 오셔서 제가 데이트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저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까지 아름다운 남자 김범 씨와 함께한 봄날의 데이트. 먼 훗날 다시 꺼내어서 생각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달콤한 추억이 되겠죠. 대표 한류스타를 우뚝 선 김범 씨,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